다 같이 깐베이. 酒精은 알코올이란 뜻이에요. 그럼 정쌤이 무알콜 음료를 찾을 때 썼던 단어 기억하시나요? 없을 무를 붙여서 오지오징이라고 하면 무알콜 음료를 뜻해요. 중국 칵테일바에 가신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뭐 스무디, 뭐 칵테일도 종류별로 있고요. 주스도 있고요. 진아씨 뭐 드실래요? 아하, 저는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네. 알코올 없어도 예, 그럼요. 그쵸? 분위기에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분위기에 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예. 놀 줄 아는 여자. 그럼요. 아, 나 취했나봐. 아, 나 취했나봐. 뭐 하실까요? 포도. 아, 저는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저희 건배하기 전에 네.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잖아요. 알죠. 이거, 양거. 그렇죠. 비싼 거 말고? 싼 거. 싼 거. 어, 완벽합니다. 대만에서 이 정도 이제 완벽하게 배우셨는데 방금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창피하네요. 아, 정말요? 이얼산스 으, 리우, 지, 바, 지우, 셔.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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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셔? 그러면 이얼산을 조금 바꿔서 한 개가 아니고 네. 한 잔으로 바꿔볼게요. 잔이요? 잔은? 예. 베이. 베이? 베이. 베이. 어. 그러면 이게 이거가 아니고 이베이. 그쵸. 이거는 양베이. 그쵸. 양베이. 양베이. 세 개면 쌈베이. 그쵸. 쌈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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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또 있네요. 색깔! 예. 제가 또 색깔을 완전 마스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한테 배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찍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색깔 은근히 되게 많아요. 긴장하시고. 아, 저는 무지개 색깔 위주로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예. 레드. 아하. 봉싸. 붉은 홍을 써서 봉싸. 봉싸. 이 색자를 좀 내릴게요.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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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싸. 봉싸. 어, 발음 너무 좋은데요? 봉싸. 그럼 이거 두 개가 좀 겹치는 색깔이네요. 예. 아, 노랑이죠? 봉싸. 누를 황을 써서 그쵸? 황서. 잘한다 잘한다. 황서. 황 아니고 황 그냥 황. 황서. 한국어는 되게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죠. 예. 한자를 알면 진아 씨가 한자 천재라고 대만 때 예. 나오셨잖아요. 한자를 알면 쉽게. 맛있어. 어 맞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헤이서. 어? 헤이서. 헤이서. 뭐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 자 그럼 우리 건배를 해볼게요. 아 네. 건배. 건배를 중국어로 배울 거예요. 예. 혹시 일본어로 아세요? 깐빠이. 그쵸, 깐빠이. 완전 비슷해요. 깐빼이. 깐빼이. 빼이가 뭐라고요? 짠. 그쵸, 짠. 깐은 그러면, 마, 이렇게. 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술을 말다. 맥주를 말다. 아니, 깐이 이제 마르다야, 마르다. 아, 건조할 때 그. 아, 마르다. 아, 심장을 비워라. 네, 그쵸. 근데 원샷을 못하니까 우리 우아하게 깐빼 할까요? 깐빼! 깐빼! 여러분들 깐빼! 술 없어요? 예. 어머, 어머, 어머! 줄지가 않네. 왜 이렇게 빨리 말려? 하마 물 먹는 하마처럼 물 먹는 하마야. 진짜 빨리. 아니 이 난꼬이빵의 네. 이미지가
뭐랄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좀 더 네. 들썩들썩하고 조금 약간 시끌벅적한 느낌을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태원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인 것 같고요. 오늘이 또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도 좀 적은 것 같고 홍콩 사람들도 오늘은 집에 가서 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상희 씨, 우리 조금 아까 돌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긴 모양 발견했어요? 그니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더라고요. 네, 네모나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랑코 입방이. 아니 그러면 네. 이게 밤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으면 네. 이분들은 아침마다 맨날 피곤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홍콩분들은 다른 중국 대륙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밤문화가 발달되어서 저녁 1시 정도에 네. 새벽 1시 정도에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는 7시, 8시 정도에 일어난다고 해요. 아. 그리고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은 뭐 9시 이후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 밤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로?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은 저녁에 9시 10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새벽에 5시 6시 혹은 뭐 아주 늦어도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홍콩의 문화는 조금 한두 시간 정도 더 늦게 끝나고 또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밤문화에 따라서 패턴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시시 쌤, 이게 뭐죠? 제가 대만에서 거의 처음 배웠던 그 단어죠? 저희가 대만 예. 심원딩에서 그러니까. 3번 출구 찾아가는 게 그쵸, 진짜 그쵸. 힘들었잖아요. 제가 거의 처음 배운 문장이죠. 네, 맞아요. 예. 꽤 길었어요. 네. 그냥 출구가 중국어로 뭐였죠? 출구. 그쵸. 그때 거의 뭐 출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중국스럽게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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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풍문장을 해볼게요. 예. 3번 출구 어디입니까? 3호 출구 자이널. 맞나요? 자이널. 완벽했어. 진짜 잘한다. 정말 이제 왕초보 아닙니다. Go. Go go. 谢谢 아, 정말 신나네요. 진짜 이게 랑카이펑이에요. 랑카이펑. 홍콩은 야. 중국스러운 면이 있으면서도 저도? 되게 외국 같고 그쵸.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어가 다 통하지만 중국어에 너무 큰 부담을 안 느껴도 여행하기가 좀 편한 도시인 것 같아요. 편해요 진짜. 굉장히 좀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매력적이에요. 홍콩. 홍콩.